강의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2019년 10월 말 현재 엘릭스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프로그래밍 엘릭스 1.6 이상 Functional Concurrent Pragmatic and Fun 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중급 이걸 좀 나눴습니다. 이 책을 전반부는 중급 3년차 3A로 두었어요. 그리고 중급 4년차 절반 후반부는 중급 4년차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200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현재 지금 100번 단위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200번으로 고칠 겁니다. 고쳐서 200번부터 299번 해서 이 책의 후반부, 이 책의 전반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이미 지금 강의가 전반부 3년차 강의는 일단 마감을 했어요. 54번인가 55번까지 에피소드를 올렸고 55번부터 99번까지는 연습 문제, 엑서사이즈입니다. 엑서사이즈를 대략 한 500개 정도 문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준비되는 대로, 완료되는 대로 업로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받고 54번까지 공부를 하고 연습 문제 풀고 이렇게 하면은 중급 3년차의 엘릭스 과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원래 엘릭스 과정은 이 책 하나만 하고 그냥 대충 그냥 알아보는 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언어가 좋은 언어라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좋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 두세 권의 책을 더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같은 책입니다. 이 책과 이 책은 같은 책이고 그리고 피닉스 웹 프로그래밍이죠. 피닉스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아마존에 들어오시면 이 책이 프로그래밍 피닉스라고 있죠. Productive, Reliable, Fast 마찬가지로 Pragmatic QCF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페이지는 약 300페이지 분량입니다. 이 책도 대략 훑어봤습니다. 대략 훑어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알차고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리액트라든가 앵귤러와 같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와 서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책이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반으로 나눴어요. 반은 중급 3년차에서 공부하고 나머지 반은 중급 4년차에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 두 권으로 중급 3년차와 중급 4년차를 공부를 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 1년차에 가서 두 권의 책을 더 다루겠습니다. Learning Functional Programming with Elixir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보시면은 Learning Functional Programming with Elixir라고 하는 책이 아쉽게도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자, Meta Programming Elixir, Write Less Code, Get More Done, and Have Fun이라고 하는 책. 이 책은 아주 짧은 책입니다. 약 150페이지 분량이에요. 물론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굉장히 짧고 간결하고 더러 충격적일 정도로 재밌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학 1년차에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여기와 여기에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빼고 하면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50개로 잡아뒀습니다. 그리고 Learn Functional Programming with Elixir라고 하는 책도 굉장히 짧고 간결한 책입니다. 이 책이 어디 있는지 아쉽게도 여기서는 나오지가 않네요.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정도인가요? 메타 프로그래밍 그 전에 여기 있네요. Learn Functional Programming with Elixir New Foundation for New World 마찬가지 프로그래매틱 프로그래머즈라고 하는 출판사입니다. 다 같은 출판사예요. 이 책도 페이지 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짧고 간결하면서 러닝 그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핵심을 잘 짚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평도 상당히 좋아요. 그죠? 평도 좋고 단 한 사람 불만족한 사람이 있어요. 자, 아무리 좋은 책이나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꼭 불만스러운 그러한 시청자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확률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그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짧은 책 두 개를 대학 1년차 과정으로 넣었어요. 넣고 그리고 실제 이제 코딩 프로젝트에서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프로젝트 실습이죠. 대학 1년차에 OC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엘릭스와 피닉스를 이용해서 실제 코딩을 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몇 권인가요?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고작 네 권입니다. 많은 것 같아도 이 두 권인 것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네 권이고 그리고 이 책은 짧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또 간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략 한 세 권 정도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녹화를 뜬다고 하면은 2주 정도면 강의 녹화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의 녹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속도로 한다면은 다음 주말 2주 정도니까 11월 중순 정도 여기 강의 녹화가 다 끝날 거예요.
아, 물론 제가 강의 녹화를 2주 만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주 만에 공부를 다 끝낼 수는 아마 힘들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2주 정도에 걸쳐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강의 녹화를 끝내놓고 여러분 학습자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뭐 제가 2주 만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공부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저는 계획 잡고 있는 거는 머신러닝 강의가 지금 중단돼 있어요. 머신러닝 부분과 러스트 랭귀지 강의 중단돼 있는 부분들을 일단락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초까지 머신러닝과 러스트 강좌를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 사이에 엘릭스 학습자들이 여기 있는 제가 2주에 걸쳐서 녹화해 놓는 부분을 끝까지 따라올 수가 있다고 한다면 뭐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그러면 표준화폐와 표준화 코딩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